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공통점? 물에 산다. 물에서 사는 거? 민물에 산다? 아메리카. 먹을 수 있다. 다 무섭게 생겼다. 아까 배정남 씨가 얘기했는데. 물에 산다? 다 키웠다. 맞네. 아 이거 그거네 형님. 다 키우는 거.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생태계에 위협을 끼치는. 그게 나 이거였거든 나는. 아. 관상 생물은 관상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진귀하고 화려한 생물을 뜻하는데요. 이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관상 생물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키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매니아분들은 뭔가 이렇게 특이한 거를 키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법적으로는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가 없는 종이고요. 그럴 경우에 몰래 이렇게 한두 마리씩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걸릴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서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독두꺼비와 아나콘다. 괴물 독두꺼비로 불리는 사탕수수 두꺼비입니다. 악어 같은 동물 170여 마리가 세관에서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 키우기 실증이 났을 경우에 아무렇게나 야생 생태계에다가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남미산 육식 어종인 피라니아가 발견되면서 개인이 기르다가 호수에 내버린 악어 거북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 매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새로운 외래종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행동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